국민은 정부의 돈 없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임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불사, 확정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위에 이에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란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돈 없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 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